교통사고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다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과실에 관계없이 그러면 치료비는 무조건 다 해주는지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자, 오늘은 치료비 과실상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상계 이 내용에 대한 부분부터 법적인 조문을 한번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는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396조를 보면은 과실상계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법 763조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396조의 과실상계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불법 행위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통사고도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으키는 불법 행위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배상 범위, 피해 보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채권자, 피해자 이제 채권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이제 가해자를 대신한 보험회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채권자에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은 과실만큼에 대한 부분은 상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실무적인 관점 보면은 교통사고 발생이 되면은 부상은 치료가 소요되겠죠. 이 치료비도 손해배상에 포함이 됩니다. 손해배상 하면은 손해 3분설이 있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시적 손해. 그 중에 적극 손해는 치료 관계비, 또 개업비. 이것이 손해 범위입니다. 뭐 정시적 손해는 위자료라든지 소극적 손해는 뭐 일시 수익 또는 휴업 손해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전체 손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치료 관계비랍니다. 이 치료비도 손해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손해에 대한 부분에서 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는 과실 상계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이은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손해 피해가 입은 천재의 손해에 대해서 과실만큼에 대한 부분을 위자를 비롯해서 장애 발생, 일시수익, 휴업손해, 치료비까지도 상계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회사 약관의 규정을 보면은 과실상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과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한다라고 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자칫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치료는 다 해준다. 그렇다면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오해를 한 경우가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치료비가 천만 나왔고 피해 보상 금액이 천만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이 과실이 예를 들어 40% 됩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받을 피해 보상이 얼마죠? 천만 원이죠. 천만 원에서 과실 40%를 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00만 원을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치료비가 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천만 원 중에서 과실만큼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천만 원에서 과실 40% 같은 400만 원을 결국 피해자 측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피해 보상 천만 원에서 과실 400만 원을 공제 600만 원에서 치료비 400만 원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게 얼마입니까? 200만 원밖에 안 되겠죠. 만약에 과실이 60%다. 자, 그러면은 내가 받을 천만 원 중에서 보상은 40%밖에 못 받게 60%니까 그럼 400만 원밖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가 천만 원 나왔어요. 그럼 60%는 본인 부담이 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600만 원을 치료를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보험회사 받을 보상이 400만 원인데 그 중에 치료비를 600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200만 원을 내가 물어줘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관에는 과실상계의 손해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치료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보험회사 부담한다 하는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보험회사 약관 규정에 의하면은 아무리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은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전액 부담한다 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약관 규정상으로는 다 치료를 보험회사 해준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실상계를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과실상계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과실상계의 손해액이 마이너스 되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전액 피해 보상을 해주고 피해자한테 부담을 시키지는 따로 않는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잔혹 왜곡이 돼서 치료비는 보험에 다 해준다는데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물론 많이 다친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과실이 많은 환자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은 빨리 조기에 합의를 한다기보다는 치료에 대한 비용은 얼마 들든 간에 보험회사에 다 피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한 뒤에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 팁으로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